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거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 그래프 함수의 성질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그래프 여러분 반드시 연습장에 그리시면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성질들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일반적인 다항함수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삼각함수 주기성 있기 때문에 방정식하고 부등식 근의 위치 확인하는 거 여러분 꼭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연습 문제 같이 풀면서 문제들, 유형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사인 세타, 그쵸? 그리고 하나는 코사인 세타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두 근으로 한다. 그러면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두 근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쵸? a분의 마이너스 b, 따라서 얼마다? 2분의 1이다라는 거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거,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 하나 있죠? 뭐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굳이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조건처럼 그냥 머릿속으로 툭 튀어나오듯이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개를 같이 어떻게 연립해서 우리 1번 문제 풀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에요. 자, 그래서 위의 식을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2분의 1을 제곱을 할게요, 여러분.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것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쵸? 이게 2분의 1이라 그랬어요. 2분의 1 제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이쪽은 4분의 1이에요. 자,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다. 그쵸? 항상 1이다. 자, 그래서 1 더하기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래서 1번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우리 얼마겠다? 지금 4분의 1에서, 그쵸? 1 넘기면 4분의 1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한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상수 k의 값. 그쵸? 자,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근의 곱. 지금 1번에서 계산을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뭐예요? 근과계수의 관계에서는 4분의 k가 되겠죠? a분의 c, 4분의 k.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따라서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계산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 2, 3번. 사인 3승 세타 더하기 코사인 3승 세타의 값을 계산을 하여라. 여러분, 3차식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인 세타 더하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3승 마이너스 3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자, 식이 조금 길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3차 인수분해식 활용을 해서 자, 그대로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 그랬어요? 2분의 1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2분의 1의 3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 곱하기 얼마? 또 2분의 1 다시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사인 더하기 코사이니까. 자, 그럼 얼마예요? 8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이 16분의 9. 따라서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9가 되겠네요. 16분의
1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5승이 나와 있어요. 사인 5승. 사인의 5승 세타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의 5승 세타. 자, 이거는 무엇을 활용을 할 거냐? 우리 앞에서 계산한 거, 지금 계산한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하고 3승하고 3승,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식을 보시면 5승이 나오는 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리고 사인 3승, 사인 3승 세타, 그리고 코사인 3승 세타,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식에서 보시면 이걸 차근차근 전개를 해볼게요. 사인 제곱 그리고 사인 3승이니까 사인의 5승 나오죠. 그 다음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의 얼마? 5승의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3승 더하기 3승으로 5승짜리 만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식은 이거예요. 사인 5승하고 코사인 5승의 값이에요. 자, 사인의 5승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5승 세타 더하기, 뒤에는 조금 정리를 할게요. 사인 제곱 코사인 3승, 코사인 제곱 사인 3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으로 묶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식 다 나왔어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사인 5승, 코사인 5승 이렇게 된데, 애초에 사실은 이 곱한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3승은 위에서 다 계산 한 값이에요. 그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사실 1이기 때문에 계산 하나마나, 그쵸? 곱해 1 곱하기, 그리고 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3승은 위에서 지금 계산 열심히 해놨죠? 16분의 11이라고 따라서 식 정리하면 16분의 11, 그쵸? 이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x라고 할게요. 그쵸? 사인 5승 더하기 코사인 5승 더하기,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거 사실 뭐예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죠. 사인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열심히 해놨네요. 제곱이기 때문에 64분의 9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곱하기 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얼마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값, 이거는 x 계산을 해보면 먼저 계산을 할게요. 128분의 79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 계산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사인하고 코사인 다양한 방법으로 곱한 거, 제곱한 거, 삼승한 거, 그리고 근과계수의 관계 활용한 것까지 다 다양하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사인하고 코사인 수식에 대한 거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삼각함수에 대한 거죠? 자,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1번. 아, 1번에서 벌써 답이 나와버리네요. y는 sin x 플러스 2. 여러분, 이것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얼만가요? 지금 보시면 sin x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갔는데 2를 더했잖아요.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돼야 돼요. 1번부터 지금 틀린 값이 나왔네요. 자, 나머지 한번 확인을 차근차근 해볼게요. 확인차. 자, y는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것의 최대값. 자, 여러분, 이 안에다가 뭔 짓을 하더라도 앞에 곱하거나 뒤에 더한 게 없으면은 치역은 변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기 때문에 최대값 얼마? 1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y는 사인 2세타의 주기, 그쵸? 주기는 파이이다. 맞죠? 왜요? 원래 2파이였는데 이렇게 앞에 붙게 되면은 2로 다시 나눠져요. 따라서 얼마? 파이가 주기가 될 수가 있겠죠. 3번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 4번은 탄젠트 간만에 나왔네요. 그쵸? 탄젠트 2분의 파이 세타의 주기. 여러분, 탄젠트 세타는 파이가 주기예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2파이가 주기인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파이가 주기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 앞에 보시면 2분의 파이가 곱해져 있죠? 이거를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파이 파이가 옆분 돼서 2가 나와요. 주기 2인 거 맞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따라서 2번의 답은 1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 변형에 대한 문제였고요.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직선 y는 그쵸? 3번의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위에 점에 대해서, 위에 점 p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조건에서 지금 보시면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은, 이런 식으로 문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 한번 고쳐볼게요. 여러분,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파이는 2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세타.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앞에 파이 앞에 2분의 2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분의 2 짝수기 때문에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쓸 수가 있겠죠.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180 마이너스 세타예요. 따라서 2사분면의 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사인 그대로 코사인 세타 쓸 수 있고요. 근데 얘는 몇 사분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파이 플러스 세타면은 180도에서 더하는 거 3사분면이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즉 문제에서 지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바꿔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해석을 조금 더 할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x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의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점 P가 있는데 A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A가 0보다 작다, 여러분, 이 4분면에 위치하는 그러한 값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P가 이 4분면에 위치하는 이러한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뭔가요? 탄젠트하고 유사하죠. 그렇죠? 탄젠트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x라는 거는 실제로 탄젠트 3분의 4를 나타나는 거예요. x 증가량 분의, 그쵸?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빗변의 길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게 3대 4대 5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꼭 3, 4 이런 좌표가 아니더라도 비율적으로 마이너스 3대 4대, 그리고 여기 이 빗변을 생각을 한다면은 5라는 값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4가 되겠죠. 5분의 4,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지금 중간에 물어보는 건 플러스인데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코사인은 얼마예요? 5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3. 부 주의하세요. 코사인 세타 지금 음수예요. 그쵸? 사인은 이런 식으로 돼서 양수이지만, 그래서 얼마? 5분의 7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에서 부호 주의하시고요. 이 마이너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간 마이너스, 이거는 코사인 자체의 부호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탄젠트 이용해서 지금처럼 삼각함수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럼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역시 식을 먼저 고칠 수가 있는데요. 자, 4번 보시면 루트의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곱하기 루트의 탄젠트 4분의 7파이. 자, 이런 식으로 써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안에 있는 거 한번 고쳐볼게요. 2분의 3파이네요. 3파이. 그쵸? 2분의 3. 홀수죠. 자, 홀수면은 어떻게 사인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사인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코사인? 여러분 2분의 3파이면 270도, 270도에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3사분면이네요. 그쵸? 3사분면에서 부호 결정합시다. 코사인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따라서 이 앞에 마이너스 여러분 이렇게 붙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고치면은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고칠게요. 4분의 7파이. 여러분, 4분의 7파이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4분의 8파이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4분의 8파이는 사실은 제가 이 파이를 이렇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2분의 4파이가 될 거고요. 그쵸? 이거는 있으나 많아. 그쵸? 2파이씩 돌아가는 거는 사실은 탄젠트는 두 개가 또 파이기 때문에 2파이씩 돌아가는 거는 있으나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원점 대칭 함수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밖으로 나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이런 식으로 밖에다가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식 보시면 마이너스 다시 정리를 해서 밑에다가 쓰면 곱하기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고칠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주의하시면서요. 루트 6분의 파이는 30도. 여러분, 얼마예요? 사인 30도 마이너스 2분의 1. 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사인 30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곱하기.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탄젠트 45도예요. 45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하고 사인이 같기 때문에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다? 이것은? 여러분, 부호가 루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밖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합쳐질 때. 그렇죠? 주의하시고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부호. 루트 안에 둘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있을 때는 곱해서 합쳐질 때 바깥쪽으로 음수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같이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값 계산하는 거한번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4번까지 우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 보시면 주기와 같은 값을 갖는 함수는 5번에서 탄젠트네요. 탄젠트 2분의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얼마예요? 파이예요. 그쵸? 여러분, 이 파이가 아니라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예요. 자, 그런데 누구로? 지금 2분의 1x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 주기 지금 얼마인 거예요? 2파이인 거예요. 자, 문제에서 주기가 2파이인 거 찾으라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y는 절댓값 sin x 더하기 2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 보기 보시면은 절댓값이 막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참고적으로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처럼 함수에 절댓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주기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보충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원래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주기를 갖는 이러한 함수예요.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함수에다가 전체적으로, 그쵸? 사인에다가 통째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절댓값을 씌워놓으면은 그래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함수 전체에 절댓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이너스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위로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주기가 어떻게 돼요? 반으로 꺾어집니다. 그쵸? 원래 주기 2파이였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주기였는데 절댓값이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주기가 파이가 돼요, 여러분. 반으로 꼭 꺾여지게 돼요. 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 똑같이 생겼죠. 그쵸? 코사인 그래프도 보시면은 이거하고 값만, 사인하고 값만 다를 뿐이지 똑같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주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2파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전체적으로 절댓값을 쓰신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꺾여서 올라가요. 마이너스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죠. 마치 울타리 이렇게 모양 지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서 주기가
반으로 잘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반으로 잘라지는 그러한 절대값에 대한 주기를 갖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인 절대값 x는 주기가 얼마? 파이가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주기는 이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은 y는 2배의 코사인의 x-2파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복잡하게 돼 있지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주기 결정하는 애들만 쫓아가면 돼요. x 앞에 지금 1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는 주기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2파이 그대로 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통째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기가 똑같이 반으로 똑 잘려서 2파이가 주기가 아니라 파이가 주기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2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3번은 y는 이번에는 탄젠트죠. 탄젠트 x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절대값을 갖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탄젠트 x 한 번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자, 그리고 여기 되고 0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x는 주기가 얼마였어요? 탄젠트 x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애초에 파이가 주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씌우게 되면은 그래프 어떻게 되나요?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요 부분 있죠? 그쵸?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여기도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2차 함수 약간 비스무리하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데 그런데 얘는 애초에 파이가 주기였는데 이거를 해도 그쵸? 여전히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예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전태가 절대에다가 씌워도 주기가 2분의로 잘리는 게 아니라 파이의 주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절대값 씌운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얘는 절대값이 없네요. 2파이의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x 앞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의 주기가 바로 얼마?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함수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경우에 그래프 확인해 보시고요. 주기 반토막 나는 거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아, 6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6번 보시면 2차 함수인데 사인에 대한 2차 함수네요. y는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x 더하기 2배의 코사인 x 플러스 1. 자, 여러분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런 식으로 2차식, 1차식이 나올 경우에는 하나를 바꿔주세요. 다른 걸로. 사인 제곱 x를 누구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자,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항상 1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x 대신에 누구?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2에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넣어서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코사인 x를 이제 치환을 할게요. t라고 치환을 하고서는 t에 관한 2차식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이기 때문에 2배의 t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뒤에 거 더하기 2t 이렇게 올 수가 있네요. 자, 이제 상수 파트 보시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t에 관한 2차식으로 해석을 해서 t제곱 더하기 t 이거 완전 제곱씩 묶을 거예요. 왜? 2차식에 지금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최대, 최소 계산할 때는 꼭지점 확인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더하기 4분의 1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넘어가는데 마이너스 2분의 1로 넘어가서 2분의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배의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애초에 t라는 거를 제가 코사인 x라고 뒀기 때문에 여러분, 코사인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실수 전범위에서 치역을 갖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 그쵸? 우리가 고친 t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영역을 갖는다는 거. 왜? 애초에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자, 그런데 얘 꼭지점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에 있기 때문에 영역에 들어가네요. 그쵸? 식을 만족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얼마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자, 최소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거고요. 최대값은 나머지 마이너스라고 1에서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가 아니라 t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계산해 보면 얼마 이거는 1일 때 3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개 더한 거 얼마예요? 2분의 3.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에 우리 삼각함수를 치환을 해서 이차식에 관한 최대최소 문제 같이 푸는 거 해봤는데요. 여기서 삼각함수를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영역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7번 보시면 뭔가 길게 있죠? 코사인 12분의 파이, 그다음에 코사인 12분의 2파이 점점점 가서 코사인 얼마? 12분의 23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거 함수 고치는 문제, 그쵸? 코사인 우리 삼각함수 각도 고치는 문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코사인 12분의 12파이는 누구하고 같아요? 이거 코사인 그냥 파이죠. 사실은 12분의 12파이라고 썼지만 이거는 코사인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파이 플러스 0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거는 누구하고 같아요? 2분의 2 짝수기 때문에 그대로 코사인 0인데, 그쵸? 어떻게 부호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요? 우리 이거 고칠 때 파이는 180도에서 얼마만큼 더 진행을 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0하고도 같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코사인 12분의 13파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코사인 12분의 12파이 더하기 12분의 1파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12분의 12파이는 실제로 파이예요. 2분의 2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코사인 파이가 되고요. 12분의 1파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12분의 12파이 180도에서 더 진행한 거. 3, 4분면의 각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쭉 해보시면 여러분, 코사인 12분의 14파이는 누가 되느냐? 코사인 마이너스 12분의 2파이. 그래서 진행을 하면 코사인 12분의 23파이까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12분의 11파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쓴거 보니까 얘하고 얘 마이너스 코사인 0이래요. 이거 없어지네요. 그쵸? 중간에 없어지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따라서 다 속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0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좀 허무하죠? 그쵸? 0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각도 고치는 걸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금처럼 코사인이나 사인의 성질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각도를 변형을 시켜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으로 고친다든지 또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사인을 뭐 코사인으로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사인을 마이너스 사인으로 해갖고서는 각도 서로 이상한 게 나오는 것들을 속어해갖고 계산하는 문제들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7번 문제도 푸는 방법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8번 부등식 부등식 한번 보시면 풀어볼게요. 8번에서 2배의 사인 제곱 x 그리고 3배의 코사인 x다. 자, 이것의 해가 a에서부터 b 사이일 때,
그렇죠? x가 어디에서 어디예요? 0도에서부터 360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8번에서 문제에서 여러분 a 플러스 b의 값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잘못 들어가고 b 마이너스 a의 값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시고요.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먼저 이것도 2차식하고 1차식이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인 제곱 x 그래서 우리 어떻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한 거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가 3배의 코사인 x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넘겨서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부호가 바뀌죠? 2배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코사인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보시면 1하고 2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나요? 1, 2 그리고 부호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죠. 계산이 틀렸네요. 넘기면서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1, 2 그리고 2,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위에다가 쓸게요. 코사인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배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보시면 코사인 x 플러스 2라고 있어요. 코사인 x 플러스 2라는 값은 x에 상관없이 삼각함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 코사인 x 이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까지밖에 값을 갖지가 않죠. 마이너스 2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코사인 x 플러스 2는 항상 어떻게 된다? 0보다 큰 값을 갖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0보다 작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배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져야, 그쵸? 이렇게 돼야 양수 곱하기 음수가 돼갖고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코사인 x가 어떻게 돼? 1 넘어가면은 1이 되고 2분의 1보다 작아져라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x 그래프 1이었다가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2분의 파이에서 다시 1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2분의 1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2분의 1이고요. 작아지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이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쪽은 이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쪽 생각하기 힘드시면은 예각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각에서 삼각함수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거 몇 도? 60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3분의 파이, 즉 60도. 자, 그리고 대칭을 이용해서 여러분 0도에서부터 0에서부터 얼마만큼 이 모양 똑같이 생긴 부분 어디 있어요? 이쪽, 그쵸? 맨 끝에 쪽 보시면은 대칭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만큼 진행을 한 게 60도에서 2분의 1만큼 떨어졌다면, 그쵸?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얼마만큼 똑같이 진행을 하면은 60도만큼 떨어지겠죠. 즉 몇 도? 여기서 2분의 1이 되는 거는 300도가 될 수가 있겠다. 360도에서 60도만큼 떨어진 거. 자, 그래서 300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지금 b-a다 300도에서 60도를 뺀 값으로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3번 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x의 범위는 60도에서부터 우리 300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프 이용을 해갖고서는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방정식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a는 0이다. 자,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x가 존재하기 위한 a값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x가 존재하기 위한 이 범위를 계산을 하여라. a값의 범위는. 자, 문제는 뭐냐면 일단 사인 제곱 x를 한번 고쳐볼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a는 0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상수는 1 플러스 a는 0. 자, 마이너스를 쭉 곱하면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요. 자,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x에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이 코사인 x는 누구를 넘어가지 않아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까지밖에 값을 갖지를 못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사인 x를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t에 관한 2차식으로 제가 이렇게 고쳤어요. 그런데 이 2차식의 근이 생뚱맞게 2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3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삼각함수 코사인 x는 x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밖에 값을 갖지를 않죠. 따라서 이 해당하는 2차식의 근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t라고 제가 쓴 거 있잖아요. 이 2차식의 근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로 반드시 존재하게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은 이 t에 관한 2차식의 근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여라.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느냐? 지금 이 ft, 그쵸? t에 관한 식을 한번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요. 꼭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2분의 1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꼭지점을 확인을 하시면 2분의 1에 있는데 2분의 1에 꼭지점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멀찌감치 있고 1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반드시 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이로 두 근이 다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있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걸쳐져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이 존재하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두 개의 근이 모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한 근은 뭐 1에서 벗어난 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은 좋겠죠. 그럼 어쨌든 근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존재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계산해야 하라.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양수인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2분의 1 꼭지점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얼마예요? 두 가지 경우 다 모두 음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 2차식 그래프의 힌트로서 A값의 범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경계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어라? 양수값을 갖고 그리고 꼭지점에 해당하는 2분의 1일 때 함수값은 떨어져라. 음수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이 양수다라는 조건만으로는 근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꼭지점이 만약에 음수에 가 있지 않고 플러스에 가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중간에 붕 뜰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근이 없는 경우가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지점의 값까지 우리 같이 범위에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t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이면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라? 0보다 커져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딱 같아져도 되겠죠. 그쵸? 0보다 완전히 커지는 게 아니라
같다. 등호가 성립을 하더라도 여기에 1이 걸쳐지더라도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등호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분의 1일 때, 그쵸? 2분의 1 이제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 마찬가지로 집어넣게 되면은 4분의 1이 될 거고요. 4분의 1 마이너스 이거는 F 마이너스 1이고요. 자,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0보다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 딱 2분의 1이 0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2분의 1이라는 값을 코사인 X가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리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우리 삼각함수뿐만이 아니라 삼각함수에다가 이차함수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여러분 삼각함수하고 그리고 다른 함수하고도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차함수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반드시 삼각함수를 치환을 하거나 삼각함수가 미지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삼각함수에서 사인하고 코사인 x를 특별히 다룰 때는 범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범위를 항상 갖는다는 거 주의하시기를 바라시고요. 지금처럼 방정식 부등식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근 계산하는 거 그리고 부등식의 범위 계산하는 거 예각을 여러분 처음부터 둔각으로 큰 각도라든지 이렇게 딱 보시고서는 하고서는 놓쳐버리실 수가 있으니까 예각에 해당하는 특수각을 먼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서 대칭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식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쫓아가시면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반드시 연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함수에 대한 거 많이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